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통적인 저작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면서 연구자들은 AI가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탐구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알고리즘이 점점 더 많은 창의적 콘텐츠를 생성하면서 저작권, 소유권, 작품의 독창성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창작자, 사용자, 저작권 소유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인 인간의 창의성과 개입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사용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AI는 인간이 수행할 때 필요한 지능을 기계가 수행하는 능력으로 설명됩니다. AI는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 의사결정, 자연어 처리 등을 포함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에서 학습하고 개선되는 고도화된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의 콘텐츠 생성 확산은 저작권법에 새로운 도전을 안기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AI 툴의 사용은 저작권 자료의 임시 재생산과 공정 사용, 파생 작업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기원은 인쇄기의 등장과 함께 르네상스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557년 영국에서 기록된 최초의 저작권 부여는 주로 검열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현대 저작권 개념은 18세기에 등장했습니다. 애녀왕법 1710년은 저자의 권리에 주목한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며 변형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음반에서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에 맞추어 저작권법이 확장되었으며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등은 인터넷으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I는 20세기 중반에 공식적인 과학적 분야로 출범하였으며 초기 연구는 기호적 방법과 규칙 기반 시스템에 집중되었습니다. AI는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원본이자 인간의 창의성의 결과물을 보호하지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기존 작품의 패턴에서 파생되어 파생적 창작과 원본 창작의 경계를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저작권 체계는 인간 저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경우 AI, 프로그래머, 사용자 또는 AI 소유자의 저자를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대개 저작물이 구체적 매체로 고정될 것을 요구하지만 AI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동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권리는 창작자의 개인적이고 명예적인 측면을 보호하지만 의도나 감정이 결여된 AI의 경우 이러한 권리가 모호해집니다. AI의 창작 영역 통합은 현대 저작권법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가 오직 인간 아티스트에게만 적용된다는 가정이 기본입니다. AI와 같은 비인간의 직접적인 인여 없이 작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의 적용과 저자성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AI가 콘텐츠를 대량으로 복사하고 리믹스하는 융위성은 법 집행에 전례 없는 도전을 안기며 공정 사용과 파생 작품의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가 AI와 저작권을 다르게 규제할 가능성으로 인해 사법권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AI의 창작 능력에 맞춰 법이 발전해야 하며 이는 모든 창작 과정 참여자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데 필요합니다. AI 기반 도구의 개발을 지지하여 AI 결과물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저작권 침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실무자들은 AI의 능력과 영향을 교육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워크숍, 강의 및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를 넘어서 AI의 저작권 맥락에서 윤리적 고려도 중요하며 규제가 공정성, 투명성 및 창작자에 대한 존중을 촉진해야 합니다. AI 시대는 저작권법에 대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AI와 저작권법의 융합은 전통적인 법적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AI의 고유한 속성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저작권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에는 AI와 저작권의 교차점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것입니다.